사수풀! 사수풀!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맥박이 안 잡혀서 응급처치 중입니다. 보좌분들은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. 에스포드라! 네, 에스포드라. 해피해피. 아버님. 정현 좀 어떤가?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바이탈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. 좀 더 경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철원이 최종심이 다음 주입니다. 형량을 낮추려고 발악을 한 모양인데 무기징역이 확정적이랍니다. 안 그래도 장철원이 소식이 궁금하던 참이었는데 벌써 다음 주로. 그 인간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자네도 정해도 억울하지가 않지.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. 말씀하십시오. 더 이상 정혜일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게. 장철환이가 법의 심판을 받는 걸로 됐어.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아이 때문에 자네마저 산송장이 돼버린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. 이제 그만 정혜를 잊고 새 출발하게. 정혜랑 함께 있는 거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 아닙니다. 이보게, 오늘 말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, 아버님.